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밀점TV입니다. 오늘은 수성 페인트 바르는 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롤러로 발라야 되는지, 아니면은 수성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지, 그리고 수성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그거에 관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니까요. 보시는 것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성 페인트 바르는 법에 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뒷베란다 천장인데요. 지금 페인트를 제가 일차적으로 벗겨낸 상태인데, 페인트가 일어나서 오늘 수성 페인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윗집에 누수가 의심돼서 윗집에다가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쪽 베란다 뒤쪽에는 바깥쪽에서 실리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바깥쪽에서 비가 새서 보통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쪽 창틀 사이, 주창틀 사이에다가 실리콘을 쏴서 다시 여기는 페인트를 시공을 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이쪽 위에는 커튼을 지금 드러낸 상태고요. 약간만 남겨놓고 드러낸 상태고, 이제 이쪽에도 다 긁어내고 수성 페인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야, 우리 승민이하고 재빈이가 고생이 많네.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실리콘을 먼저 걷어내시지 않으시면 그 실리콘 부분과 수성 페인트 부분, 그 만나는 부분이 나중에 붕 뜨기 때문에 이렇게 실리콘을 먼저 쏘시고요. 실리콘을 다 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페인트를 바르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유성 실리콘 다 써하고. 지금 이 제품은 윅싱 리퀴드라는 제품인데요. 수성 페인트를 바르시기 전에 밑에 하도로, 이제 밑에 하도 작업을 먼저 하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섞어서 쓰시면 되고요. 20% 미만으로 물을 섞어서, 만약에 좀 심한 공간이면 물을 조금 덜 섞고, 별로 안 심한 공간이면 물을 조금 더 섞어서 페인트 하도로 바르시는 건데요. 바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으로는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페인트를 다 걷어내신 다음에 페인트를 바르시기 전 이렇게 믹싱 리퀴드를 도포해서 나중에 페인트가 다시 들뜨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십니다. 삶 이거 페인트 할때 수성 페인트인데 물을 어느 정도 섞어야 되나요? 안 섞어도 되죠? 붓질만 잘 되면. 근데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죠. 쓰기 편안하게끔 하면 돼. 물 조금 타도 되고 안 타도 되고. 안 타도 되고. 안 타면 도장이 그만큼 야물게 가고, 네. 물을 많이 타면은 힘이 없고. 그렇죠. 물을 최대한 안 타는 게 좋은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안 타면 안 되고 조금 전 타야 작업하기도 좋고 빨리 또 건조도 되고. 그렇죠. 물을 안 타면 빨리 건조가 안 되고, 물을 타면 그래도 그나마 빨리 건조가 되니까 네. 그후 작업이 가능하네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사용하시는 롤러는 겸용 롤러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수성 전용 수성 롤러를 쓰셔도 되는데 크게 무관합니다. 수성 그죠? 전용 그걸 쓰면 네. 외부 도장할 때는 칠이 많이 묻으니까 좋고, 네. 겸용은 칠이 적게 묻고 칠이 덜 튀고, 칠이 덜 튀고. 예, 그렇죠. 사용할 적에 네. 이 칠이 많이 날리니까. 네. 근데 겸용을 쓰면 좀덜 날리고, 실내에는 겸용 쓰면 좋죠. 실내는 겸용을 쓰면 좀 네. 부드럽게 나오고 네. 도장면이 좀 부드럽고. 근데 수성 전용으로 갖고 하면 조금 끄실끄실하고 그런 면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수성은 이제 수성 로라는 보통 실외 작업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내에서 할 때는 겸용 로라를 많이 쓰시는 게좀 좋죠.
수성 페인트 작업을 완료를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긁어낸 부분을 다시 실리콘 작업을 하고 믹싱 리퀴드로 하도 작업을 한 다음에 수성 페인트를 바른 모습이고요. 저희는 바깥쪽에서 비가 새어 들어와서 곰팡이가 폈기 때문에 밖에서 우레탄 실리콘으로 작업을 다시 한 다음에 곰팡이 다시 피지 않게 곰팡이 제거를 한 후에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결로가 없고 물이 새어 들어와서 곰팡이가 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수성 페인트는 보통 한 2시간 정도면 경화가 되기 때문에 뭐 냄새에 민감하신 분이면 다음날에 짐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닌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오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고 짐을 넣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수성 페인트 작업을 해보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성 페인트 작업이었습니다. 이상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